이게 왜 베스트셀러지? 너무 나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저는 책을 볼 때 0부터 10 내용이 전부 다 좋을 것이다, 나한테 다 최고의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전혀 제 이상형과 거리가 멀었는데 그냥 그 책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저번에 제가 인생책 추천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탄도 많이들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요거는 꼭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먼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책을 진짜 진짜 좋아한다고.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임신하셨을 때 사서로 계셨어요. 그래서 임신하는 내내 이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막 연락이 왔대요. 아니 이 친구 낮잠 자는 시간에 혼자 책 읽느라 잠을 안 잔다고 하고, 뭐 학창시절에서도 원래 책을 많이 읽었었고, 아무튼 책을 되게 어릴 때부터 오래 읽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를 보잖아요. 그게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딱 책을 봐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게 왜 베스트셀러지? 너무 나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책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 가기에는 별론데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책과 여러분들의 시기가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 책을 타깃으로 한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거나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뜬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또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 책 자체가 별로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안 맞았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맨 처음에 위인전만 읽기 시작합니다. 위인전으로 입문을 해서요, 에세이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왜 지금 약간 서점에서 봤을 때 좀 오글거린다 싶었던 그런 제목들 있죠. 근데 그런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이석원님, 보통의 존재, 언제 들어도 좋은 말, 뭐 이런 산문집을 또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이건 뿅글님이 평소에 추천하는 그런 인생책들과 상당히 거리가 먼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뭐 연애 이야기도 있고 약간 감성적이고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계발서만 읽을 때도 있었어요. 와 너무 신선하다, 혁신이다, 미쳤다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니까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뻔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들이 다 혁신적이고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보다 보니까 뻔해요. 그래서 저는 또 자기계발서는 한동안 안 읽고 그 경제경영서 있죠, 이런 것만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문학, 심리, 마케팅 등 제가 챙겨보는 책의 분야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물론 책의 난이도도 엄청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다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쉬운 책으로 입문을 해서 책을 점점점 읽어가면서 어려운 책까지 읽어나가는 거지. 근데 책을 아예 안 읽는 사람한테 정말 두껍고 어려운 책을 추천해주면 그건 그대로 라면 받침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댓글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추천해준 책도 만약에 읽어보신 분들 중에 이거 생각보다 그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게, 이거는 지금 현재 제 난이도에서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들의 배경 지식을 두고 봤을 때 인생책인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을 때 이 문장을 보는 것과 이만큼 알고 있을 때 이 문장을 보는 거는 그 문장을 봤을 때 그 느끼는 깊이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책 추천을 잘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책에서도 각 단계별로 읽기 좋은 책을 추천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 책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추천을 할 때는 이 단계에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저축 추천, 주식 추천, 부동산 공부할 때 추천,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제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박웅현 작가님의 여덟 단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고3 때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책을 읽지 않아요. 그 책에서 저한테 정말 울림이 있었고 너무 기억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 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타이밍 좋게 적절한 시기에 만난 책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연애할 때도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내 타이밍이랑 안 맞으면 인생책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예전에는 나랑 좀 안 맞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여러 책을 읽다가 다시 그 책을 보면은 느끼는 게 또 아주 다른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인생책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 나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갔어, 재미가 없어 이런 책이라면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다이아몬드가 그런 것 같은 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건 더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요거는 더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이아몬드 뭐 여러 저런 거 다 봤을 때 그냥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 같거든요. 뭐가 더 좋은지 구별도 안 가요. 그래서 귀한 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놓칠 뻔했던 귀한 책들을 다시 읽어보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무작정 많이 읽지 말자예요. 제가 앞에서 뭐 전자책으로 백 몇 권을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와 평근님 책 진짜 많이 읽으시는구나, 나도 뭐 올해는 몇 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독파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챙겼으면 좋겠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책마다.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계속 되새길 수 있을 만한 문장을 찾았는가,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가,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책 관련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가 시골지님이었어요. 제 책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추천사를 쓴다고 확답을 받고 우리가 한번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완전 생초면이었거든요. 근데 시골지님이 질문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거기에 뭔가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라고 하니까 평균님한테 궁금한 거 까먹을까봐 여기 다 적어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너무 감동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봐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고 이제 그거를 쭉 본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첫 번째가 편집자를 왜 쓰지 않나요? 가로치고 레버리지 페이지 24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 책 쓰는 과정을 왜 유튜브에서 비밀로 했나요? 가로치고 프로세스 이코노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뭔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두 책을 다 읽은 사람으로서 그 질문이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딱 보자마자 레버리지를 좀 적극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왜 편집자를 안 쓰고 직접 다 편집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은 프로세스 이코노미에서 어떠한 이제 결과물을 낼 때 그 과정을 같이 다 공유를 하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뿅글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구절절 말을 안 해도 이거를 딱 서로 다 읽은 사람이니까 핵심 내용을 알고 그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똑부러진 분들은 이렇게 다 핵심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책을 읽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책만 읽으면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머릿속에야 뭐 책 읽고 난 직후부터 뭐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기억은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거 는 내가 기록해두지 않으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마다 꼭 문장 하나씩은 꼭 소장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쓰는 독서 노트인데 이거는 정말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액기스 같은 그런 존재고 이거 보시면 고등학교 때부터 쓴 거라서 막 다 찢어지고 해지고 완전 너덜너덜해졌어요. 책을 그냥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만났던 이 책 속 문장을 머리 깊숙이 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문장들을 그냥 툭 치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걸 적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머리에 그냥 둥둥 그런 문장들이 떠다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국 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독서법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저는 책을 처음에 딱 읽을 때 괜찮은 문장들을 발견하면은 긴 포스트잇, 제가 툴러 쓴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붙여놔요. 문장 문장마다 붙여놓고 일단 훅훅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괜찮았던 문장들을 이 독서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 문장 중에 정말 진짜로 소장하고 싶은 문장들,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노트를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이 문장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옳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때 제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책입니다. 진짜 좋은 말이죠? 되게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근데 별거 없어야 또 오래 지속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 독서법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킥을 드리자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분이 두 분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서울대 졸업하셨고 일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일로 만났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분이 읽은 책을 받아서 보게 됐어요. 퀵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필기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필기가 요약 이런 거가 아니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견과 대조해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부분은 궁금하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아,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또 알 수 있었고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책을 읽는구나 책을 읽는 그대로 흡수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과 이렇게 대조해서 계속 읽어나가는 게 너무너무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이나 이런 스타일도 전혀 제 이상형과 거리가 멀었는데 그냥 그 책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책을 보지만 그 책 내용이 100%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투자 방법서 같은 거는 투자 방법도 세상에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책에서는 힌트만 없고 나만의 정답은 내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책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책을 볼 때 이 책의 내용이 0부터 10이 있으면 0부터 10 내용이 전부 다 좋을 것이다. 나한테 다 최고의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 중에 한두 문장만 내 걸로 뽑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책을 못해도 한 3시간 정도 읽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시간 속에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이 생기면 그 주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랑 뭔가 다투었어. 그러면 그 인간관계, 심리학 그런 쪽 하면은 왜 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할까?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 읽으면서 곱씹어 보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게 기분이 나빠야만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내내 그거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은 좀 되게 괜찮은 해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앞으로 책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